지난해 은평구에 문을 연 콩나물 국밥집. 평범한 음식점 같지만 식재료로 쓰이는 콩나물은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한 것을 사용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국밥집의 수익금의 일부는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이 콩나물 국밥집은 서울시의 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었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서 오픈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콩나물은 은평구에 소재한 경로당에서 재배한 콩나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회시민참여단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참여예산위원 250명이 현장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총회에서 한 번 더 많은 시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갖겠다는 겁니다. 또 시구 공무원과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근무자는 참여예산위원회 활동과 사업 제한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기존에 다른 자치구의 사업을 흠집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타 이제 지자체 심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언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이제 위원회에서 배제한다든지. 참여예산위원 공모는 오는 28일까지며 250명 중 연임자와 추천위원을 제외한 141명을 뽑습니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김정아입니다.